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군의 소리에는 우리 신현식 예비역 장군을 모시고 5월 4일 북한이 원산 앞바다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지고 같이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아주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와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의 도발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다 취재하고 있다시피 5월 4일 토요일이죠. 예. 정확하게 이제 합참 발표는 09시 06분에서 27분까지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발사체로 정정했죠. 40분 후에. 뭐 나중에 최종 확인된 것은 240mm, 300mm 방사포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은 정했겠죠. 우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고요. 그리고 이제 10시 이후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제 한 발을 또 미사일을 더 쏘았답니다. 그렇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뭐 수발을 쏘았는데 여기에 참 여러 가지 함의가 많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가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 엄중한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이번에 쏘았던 방사포라든지 단거리 미사일은 일본이나 주변에도 영향을 안 받고 사거리 특성상 대충 500km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 오직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한테는 어떤 도전이 되겠지만 대한민국한테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막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진 이런 도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장군님 말씀을 들었고 나니까 그렇게 엄중한 도발인데 우리 청와대나 안보 분야는 아주 아주 이상할 정도로 아주 침착합니다. 이 반응이 정상적인 건지 그걸 한번 우선 말씀해 주시죠. 통상적으로 우리 뭐 김 장군님께서도 직접 위기관리 분야에 많이 근무하셨고 예. 또 연합사에서 정보참모부장 그러니까 연합사에서 한미연합정보를 총괄하신 정말 그 중요하고 귀중한 경험도 하셨고 뭐 저 역시 국방부나 합참에서 정책이나 작전, 또 위기관리 이런 분야에 예. 근무를 해서 잘 압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이 뭐 연평해전, 천안함, 그 뭐 또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것처럼 직접으로 군사적인 충돌 도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20여 년간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하는 이런 도발을 무수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정해진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상 뭐 말하자면 체크리스트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좋지 않은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쏘고 나면 국민들한테 한 번 발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발표하고 2차, 3차에 걸쳐서 상황이 명확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우리가 군사 비밀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민의 그렇죠. 알 권리를 예. 충족시키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국방부나 합참에서 도발 이후에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군사적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 대입 대세를 강화시키는 문제. 그렇죠. 예. 또 한미연합이 하기 위해서 연합사령관이 예를 들면 통상으로 국방부나 합참청사로 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거 TV에도 그렇죠. 많이 같이 보이잖아요. 같이 이제 장관님하고 예. 이렇게 같이. 예. 예. 오고 와서 예. 이제 상설 MC. 맞아요. 상설 MC라는 걸 해서 또 그 한미연합이 또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일정 부분 필요 공개 가능한 범위는 국민들을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발표도 하고요. 이런 군사적인 수준을 또 벗어나서 넘어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또 그렇죠. 안보, 도발이 좀 작은 경우는 안보실장이 주관해서 하는 실무회의가 안보실장 주관해서 장관들끼리 하는 회의를 NSC 상임이라고 부릅니다. 예. 대통령께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NSC죠. 국가안전보장회의 예. 이런 것들을 하고 뭐 그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또 무슨 대북 경고성명 또는 대국민 성명 같은 그렇죠. 것들을 발표를 하고 또 뭐 통일부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할 때도 있고 또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에서 또 국제사회를 해서 할 때도 있고 국방부서 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임무 분장을 해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발이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연합사와 협조를 해서 군사 정전 일을 그렇죠. 요청을 해서 예. 또 북측에 항의를 하고 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유엔 안보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는 외교부에서 유엔 안보리에 또 제소를 해서 안보리에 이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럼 안보리에서 뭐 결의를 하든지 결의할 만한 게 아니면 안보리의 경고성명 의장 성명을 채택한다든지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예.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게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없잖아요. NSC 회의 소집을 안 하고 뭐 관계 장관들만 불러서. 그러니까요. 예, 기초가 NSC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뭐 군사 대입돼서 강화를 하고 뭐 정보참모부장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또 정보감시대에 그렇죠. 증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워치권을 뭐 워치권 올려야 증가시키는 예. 게 있습니까? 하게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그 9.19 군사비 때문에 감시 자산은 못 움직이니까 외치권 증가에도 수단이 있으니까 못하겠지만 수단이 있는데 발이 붙여서 뭐 예. 그럼 미군 보고 미국 자산만 더 오라고 해야 되니까 참 염치가 없죠. 그래 이런 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왜 이런 항상 하는 늘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런 대응 조치를 못했을까. 예. 두 가지죠. 처음에 이 사전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징후를 몰랐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당했으니까 당황해서 못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당황하거나 또 지금 있는 현 대통령부터 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저희 외교 안보 라인에 당황했거나 실력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했을 경우 한 번에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알고 있지만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 대통령 또는 청와대 참모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두 가지가 다 결합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가 사전에 못 봤던 결정적인 못 봤을 거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저는 두 가지를 네. 봅니다. 하나가 이제 5월 3일이죠. 그 전날 그 대통령께서 군수뇌부 업무보고를 네, 받으셨다고. 국방업무보고 받으셨죠. 예, 그래서 예. 뭐 총장도 예. 장관이 보고 하는데 의장 예. 총장 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김정은이 뭐 말씀 걸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 군사 합의 예언을 철저히 하고 예. 무슨 저 긴장 완화를 해라. 예.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 그전에 도발 징후를 알았으면 이번에 청와대도 한 도발한 지 6시간 이후에 진짜 울며게 잠먹기로 응? 거의 뭐 남북군사비 위반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군사비를 북한이 위반할 걸 뻔히 알고 유엔 그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걸 뻔히 알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겠죠. 그죠? 그렇죠. 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 당장 내일부터 공공한 입장이 되는데 두 번째는 저는 국방부 발표를 보고 아 사전에 몰랐구나.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국방부 처음에 미사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미사일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번복을 했죠. 예. 저도 이제 이런 거 많이 해보지만은 처음에 쐈을 때 이게 명확하게 미사일이다 방사포다 구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혹시라도 국방부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동해 매달 며칠 몇 시에 제1신입니다.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 몇 시에 방사포와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를 불상의 발사체 동해로 사격했다. 예. 그리고 한 5분 10분 있으면 이제 그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그린파인이나 뭐 이지스 레이더로부터 이제 항적을 재정받아서 몇 분간 비행했고 최고 고도가 얼마였으며 사거리는 얼마였다. 그 탄착 지점에 예를 띄엄띄엄 떨어졌으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대개 이제 가운데 모여 있으면 정확도가 뛰어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착착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최종 이제 정리를 해서 또 세 번째 보냅니다. 이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미가 정보 공유를 그렇죠. 해서 시인을 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측도 본 거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본 게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뢰성 있게 발표를 하고 미국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국 내라든지 본토 내에서 그 사실을 한국과 똑같이 해서 서로 이제 한미가 신뢰를 가지고 객관적인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한미 간의 정보 그렇죠. 공유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보면 처음에는 되게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략적으로 보고 가고 네. 가면 갈수록 점점 정확해지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해놓고 뒤에 계략적으로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들어왔던 객관적 첩보를 정말 구체적 사실인 정보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확해지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는 누가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왜곡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왜곡시킬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렇죠. 발사체로 발표를 하라고 그랬겠죠.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렇죠. 네, 했을 텐데. 아니 왜 네. 미사일이라 해놓고 나중에 발사체로 하면 이런 많은 의문과 혼란이 생기고 정부가 입장이 곤란해질 텐데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알면서도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몰랐다. 그런데 정찬부장을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한번 네, 여쭈고 올게요. 네, 네. 원산 호도반도에서 네. 만일 북한이 이게 이제 그쪽 지역에 방사포나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게 아니고 쉽게 하면 훈련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도 군대 생활을 해보시면 훈련, 부대에 있던 그 어떤 전투 장비나 인원들이 훈련장으로 이동해서 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동했으니까 이동한 거, 사전에 이동할 거.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현장 지도로 했으면 상당한 전에 했겠죠. 예행연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 장비도 배치하고 뭐 여러 가지. 창간 장소도 그렇죠.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예. 준비가 필요해서 상당히 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걸 쏘았다면 사전에 이 도발할 징후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군 자체 감시 장비 우리 금강 또는 백두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확인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 미군의 그 우수한 첩보 능력. 특히 미사일을 쏘기 전에는 반드시 텔레메트리 신호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시간대까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물론 그 보고사항이 국방부 청와대로 다 보고가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그걸 몰랐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결론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국은 볼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과거에 있었는데 있었죠. 지금도 있고. 바로 예. 919 군사비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맞습니다. 그 지역은 동쪽이기 때문에 40km 비행금지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산까지 보는 게 좀 종심이라고 군에서는 표현하는데 후방 지역까지는 우리의 전술 정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금강이라고 하는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백두는 신호정보인데 이제 신호정보는 여러 가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전반적인 동향은 우리가 대강 알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진을 찍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통신만 들어가지고는 정확한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할 때는 북한이 끝까지 통신 보안을 유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미사일이 날아가는 아까 말한 텔리메터리 신호라고 뭐냐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우리 지상에 우리가 밑에 설치해 놓은 신호를 교신하면서 탄도를 추적하고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 신호는 쏘고 나면 우리가 무조건 북한이 그거는 통신 보안을 할 수 없지만 사진의 이동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우리 금강이라는 게 있고 네. 공군이 갖고 있는 세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501 정보여단 주한미군의 RSS-7B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개 이걸 보는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고고도에서 한국은 없어요. 아직 글로벌 호흡이 안 들어서 들어올 예정이죠. 예. 예. 미군의 이제 유투나 예. 글로벌 호흡이나 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한국 자체로 금강하고 세매만 투입하면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운용 못했고 말씀하신 대로 미군은 봤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미군은 봤는데 예.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정참부장을 하셨으니까 밑에 소장 때 하셨고 밑에 준장 완스타가 미군 완스타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얼마나 긴밀해요. 예. 뭐 여러 가지 기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혹시 놓쳤을까 봐 그런 것들을 안 알려줄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요. 예. 이번에 안 알려준 겁니다. 알려줬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전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 처음부터 발표에 혼란이 있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NSC나 나머지 이런 거는 조금 유보했더라도 NSC 상임위 정도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불안해하니까 그건 안보실장이 좀 이렇게 약식 NSC 상임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연합사 미리 협조가 됐으면 연합사령관하고 적어도 합참의장을 만나서 그렇죠. 상설 MC를 한다든지 몇 가지 조치를 했을까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과거처럼 막 전국적으로 네. 대규모는 못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할 수 있는데 북한 눈치 보느라고 감시를 전혀 안 했고 미국은 봤는데 우리한테 신뢰가 무너져서 한국을 믿지 못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한국이 스스로 하는 자주 국방 태세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은 거죠.
그다음에 미국 또 하나의 우리 안보의 축인 한미동맹이 상호 신뢰가 밑둥부터 그 깨진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는 정말 안 좋은 신호고, 그래서 만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동해안 쪽으로 그냥 공해상으로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해서, 시험 발사를 한 도발을 해서 그렇지, 연평도 폭격 도발처럼 우리한테 들어 쏘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나타날 때, 아, 이거 우리 영토로 쏘았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 우리 영토로 안 쏘았으면 뭐 또 좀 시끄럽다고 말지 뭐. 그러면 결국 전쟁이 나면,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겁니다. 북한은 오판하게 됩니다. 아, 저게 한번 해봤더니 전혀 대응도 못하고 구각각이고 그거 가지고 정쟁만 하더라. 월남이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전만 공격하기 전에 전선에서 시추전선 몇 번 해보다가 월남군이 아무 대응도 못하는 게 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경종을 울리면서 시장에 그 위험성이 조금 나타났을 때 결정적인 위험이 나오기 전에 보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신장군님 그 다름이 아니고 네. 그 청와대 대변인 이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면 네. 발표로 아마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합의서는 폐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발을 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한국군 동향을 24시간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공격수단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어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동향을 계속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9.19 합의처럼 서로 감시하지 말자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우리 체제의 성격 때문에, 국가의 성격 때문에.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죠.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 수 있는데 열심히 봐도 놓친 게 몇 개 있는데 알 수 있는 것까지 놓치고 나니까 우리가 바로 당해서 기습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혼란의 도가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9.19 군사합의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우리 안진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그게 이제 명분적으로 원리적으로 이것은 무효화되어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북한에 김정은의 핵폐기의 전략적 결단이 있다고는 전제하에서 지금 한 1년 반, 1년 이상 비핵화 사기쇼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다 증명되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조금 하면 처음에 남북이 짜고 공조로 짰다고 표현까지 하겠습니다. 남북이 공조를 해서 마치 비핵화 결단한 것처럼 해서 남북이 공조해서 그다음에 한국이 가서 미국을 설득을 했죠. 그렇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래. 그러니까 좀 네. 대화해 줘. 그래서 미국이 그래? 이래서 다시 미북 간에 만났습니다. 그게 작년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렇죠. 만난 거죠. 예. 그다음에 작년 연말까지 그 분위기를 끌어왔죠. 그러다 미국이 2차로 만났습니다. 예. 만나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아니네. 그전에 그럴 낌새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현장에서 딱 김정은이한테. 당신은 회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비핵화 결단은 거짓이구만. 라이어구만 당신. 그걸 딱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핵화 쇼 무대가 올랐던 역순으로 남북, 한미, 미북이 다시 미북에서 커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미가 두 번째 그렇죠. 4월 10일 내렸죠. 4월 10일 날 내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그걸 딱 바라보고 남북도 내리자. 그래서 오지랖.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마지막 커튼 내려가는 것을 기퉁이라고 잡으려고 온갖 수모를 다가 하면서 정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아둥바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커튼이 내려갔다. 그런데 커튼이 내려갔다는 것을 문재인 전 세계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그 집단이 우리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죠. 뭐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 참 벌어졌는데 어쨌든 자 북한이 비핵화를 전략적 결단했다는 전제에 뭐가 돼 4월 27일 날 판문점 공동선언이 있었죠. 그렇죠.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 군사합의서 정식 풀네임이 뭡니까?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원인이 거짓인데 결과는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인 무효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변명과 어떤 명분으로도 남북군사비서는 계속 이행을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우리 국민의 안정 생명을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독소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폐기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당장 폐기하는 것이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출범할 때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폐기가 답이다. 예. 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죠. 그래서 요번 오늘도 요번에도 대수장에서는 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유튜브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요 설명서 국민들께서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 성명서가 어디서 원본을 다 볼 수 있느냐면요.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국민들 많이 좀 전문을 한번 보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양훈님 그러면 네. 요번 도발 중에 가장 국민들께서 기술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요번에 네. 쏜 북한의 미사일이 어떤 종류고 그것이 우리 방어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 우선 그럼 이번에 쏜 게 이제 구체적으로 240mm 예. 방사포, 300mm 방사포, 이제 이스칸드르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신형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예. 북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우리 정부도 발표를 했고 일부 뭐 SLBM 잠수함에서 쏘는 것도 했지 않느냐는 또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된 거고 예. 북한도 공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 설명은 또 오늘 시간도 있고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SLBM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예. 하고요. 오늘 세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240mm 방사포는 예. 우리가 통상 서울불바다 발언을 할 때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전선에 걸쳐 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요한 건 서부 전선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한 200여 문 정도가 수도권을 위협하는 240mm 방사포인데 요 기준은 한 사거리가 65km 정도 됩니다. 그렇죠. 65km 되고요. 요것은 여러분들 아마 무슨 뭐 군사 프레이드 할 때 보셨을 텐데 트럭에다가 이렇게 쭉 통을 해서 구멍이 뚫린 그게 이제 우리가 방사포인데 이게 구멍이 22개입니다. 그걸 한파드라고 그러는데 한파드에 그러면 22발의 방사포탄이 꼽혀 있겠죠. 이게 240mm인데 요걸 이번에 시험을 한 것은 성능을 계량한 것으로 봅니다. 성능 첫 번째는 사거리예요. 사거리. 그리고 이번에 쏘았을 때 70에서 200km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거리가 70km였으니까. 예. 그리고 또 고각으로 쏘았으면 더 넣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정상 각도로 쏘았다고 보고 65km 정도 남짓한 240mm 방사포가 제가 봐서 한 100km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에서 100km 사이 떨어진 거는 240mm 방사포였을 겁니다. 그러면 예. 70km 떨어진 거는 뭐냐? 고각을 좀 높여서 쏘았겠죠. 그렇겠죠. 제각도 쏜 거는 한 100km. 그러니까 한 30여 km의 사거리 신장이 성능이 결항됐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탄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탄착은 뭐냐면 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밀도가 없으면 한 60, 70km, 70km, 100km 날아가면 바람 밀도 영향을 받아서 몇 킬로로 분산됩니다. 그런데 특정 구역 내 한 500m 안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이것은 탄착점이 형성돼 예, 위성항법이나 뭐 INS라는 관성유도 방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밀유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전에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북한이 점점점 이게 좁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로켓 유도 없이 그냥 쏘는 거였는데 지금 점차 가면 갈수록 이게 정확도가 증가되는 관선항 뭐 항법이나 위성 항법을 받는 이런 유도 장치를 넣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그것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예. 대단히 높고. 자, 그다음에 300mm입니다. 300mm 방사포는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유도 장치를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km를 날아가는데 유도 장치를 안 넣는 무기는 아무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수도권처럼 가까운 데는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없이 그냥 쏜다더라도 2, 3km 편차가 난다고 합시다. 이게 조금 서울 시민이나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종로구를 향해서 쏘았는데 옆에 중구에 떨어지나 남대문구에 떨어지나 뭐 큰 차이가 없죠. 서울시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구태의 안 하는데 200km 정도면 대개 얘네들 군사 목표 계룡대라든지 이번에 F-35들은 청주 비행장이라든지 돔 그리를 확장하면 상주 그죠? 사드가 있는 뭐 오산 이런 데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계룡대에서 2, 3km 벗어난 지역이 산입니다. 산. 아무도 영향. 그래서 군사 목표는 대개 물론 도심지에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구 밀집지에 벗어난 지역에 있고 이건 정확하게 안 때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00mm 방사포는 아예 시험할 때부터 정밀 유도 장치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굉장히 그게 정확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0mm와 300mm 방사포는 사거리를 넣은 것도 있지만 정확도가 높아져서 북한이 불특정 다수의 도시에 때려서 우리 국가의 혼란을 조성하는 정략적인 목표 달성 외에 구체적인 군사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해서 한미 대응 능력을 제한하는 이러한 능력을 갖췄다. 이게 이제 방사포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사일입니다. 예. 기존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은 아주 단거리 KN-02 독사라고 하는 이런 몇 개는 고체 연료로 썼습니다만은 대부분 스카드가 제일 사거리가 짧은 게 300km거든요. 스카드 B라고 하는. 예. C가 500km니까 300km 이상 되는 지대지 미사일은 북한은 다 액체 연료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비행을 할 때 쏘고 나면 탄도 미사일은 일반 포처럼 일단 발사체를 떠나고 발사 장치를 떠나고 난 이런 탄은 궤도 수중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도 탄이 날아가는 그 궤적을 그린다 해서 탄도 발리스틱 미사일 발루틴이라고 하는 탄에 대해 놓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대로 궤도로 그립니다. 이제 스커드나 노동 소위 구형 미사일인데 젊은 사람이 많은 신상 북한에 든 미사일은 뭐냐면 액체가 고체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미 2016년 8월에 소위 그들이 SLBM 북극성 1N이라고 하는 KN-11 한미가 붙인 명칭 그게 500km 날아가는 고체 연료로 성공을 했거든요. 엔진을. 요걸 이번에 지대지로 바꿔서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네. 그러면 고체하고 액체 차이는 뭐냐. 액체 연료는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쓰는 게 RFNA라고 적연질산을 쓰는 게 있고요. UDMH라는 두 가지 연료를 쓰는데 둘 다 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넣어놓으면 바로 부식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휘발성이 강해서 잘못 덜컹덜컹 가다가는 이게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에서 올라오면 테일이 전개를 해서 발사 지역에 가서 그때 연료를 주입해요. 미리 주둔지에서 넣어서 못 옵니다. 뭐 이동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덜렁덜렁하고 큰 장축차가 가다가 불이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넣어놓고 나면 쏴야 되고 그럼 이제 발사 지역에 가면 기름 그 연료를 넣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발사 지역 뭐 정리하고 뭐 세우고 뭐 준비 기타 준비 2, 30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잘 고려해서 킬체인이라는 게 가능했거든요. 예. 즉 발사진의 파괴가. 그런데 고체 연료로 쓰니까 그 발사 준비 시간이 훨씬 짧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연료 주입 시간 40분에 일단 줄어든 겁니다. 북한의 액체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킬체인의 작전 수행 방식이 결정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에 있는 킬체인 작전 개념이 거의 무용지물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하는 의미를 던져줬고요. 두 번째는 아까 탄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사일이란 게 국민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사일도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날아갈지 생각 이렇게 날아가는 건 없습니다. 포나 방사포나 이런 걸 수평으로 이렇게 각을 주고 날아가는데 미사일은 일단 수직 발사를 합니다. 올라가죠. 예. 왔다가 최고 고도에 도달을 해서 그다음에 그 고도로부터 이게 성층권이든 그 대기권이든 소위 관성 유도 뭐 위성 항법을 받든지 대개 수평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목표 지역 간에서 하강을 시작하면서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칸데르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최고도로 올랐다가 네. 바로 수직으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해수면 50km를 기준한 그러니까 지표는 50km 고도를 따라서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지역에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거는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가다가 한번 호소 올랐다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요기 그러니까 이제 되겠습니다. ICBM처럼 예. 만 킬로를 날아가는 것은 적어도 한 시간 날아가기 때문에 소위 중간 고도에서 요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거리에 비해서 최고 고도는 4분지 1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은 대서양 쪽에서 그러니까 시베리아나 그 저 소위 동북 지역에서 주로 미국을 향하는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날로 한 만여 킬로 되잖아요. 그죠? 네. 중국 러시아가. 그다음에 이제 쪽에 우랄 산맥 이서 지역에서 또 미사일을 쏘서 대서양을 날로는 것도 만 킬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 킬로의 4분질은 2500 킬로죠. 2500 최고 고도고 그다음부터 고도가 좀 나아져서 미국 쪽으로 오면 슬슬 이 착륙하려고 낮추겠죠. 그러니까 제일 최고도로 때리는 것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40여 개의 GBI 최고 요격 고도가 2000km입니다. 그게 1차로 요격한 게 그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 단계에서 하고 또 뭐 마지막 때릴 때 종말 단계 상층 방어 예. 이러야 되는데 예. 500km 정도 되는 한반도에서는 중간 상승 단계는 뭐 말할 거는 그 저 미국이 하는 것도 안 되니까 중간 단계 요격도 불가능하고 종말 단계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거리 1000km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은 대개 종말 단계에서 요격할 수밖에 찬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종말 단계에서 이게 소위 변화구를 넣어버리면 이게 우리가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요격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창문이도 전문가인데 우리가 이제 이 패트리어트나 대탄도탄 이게 미사일을 쏘고 나면 이거 뒤따라가서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이렇게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하 10을 내면 미사일이 대탄도 미사일이 한 마하 3, 40을 내면 따라가겠죠. 그러지 못합니다.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느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 7 정도 되거든 패트리어트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궤도를 계산을 해서 그렇죠. 여기서 와서 중간에 만나야 되죠. 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방향을 이 사람들이 마하 10 이상으로 이스칸드르 미사일이 변칙적으로 하면 도대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뭐 설명을 길게 워낙 기술적이라서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만은 국민들을 위해서 자, 이 어떤 이스칸드르 미사일이 주는 한미는 뭐냐? 한국군의 삼축 체계 중에서 이제 한국의 삼축 체계가 뭐냐면 일단 KMPR은 대량 응징 보복은 뭐냐면 너 쏘기만 하면 열 배로 내가 대갚아 줄 테니까 쏠 생각을 하지 마라고 억제고요. 그다음 억제가 실패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먹혀서 저기 북한이 쏘겠다고 결심했을 때 지상 발사진에 부시는 게 킬체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실패해서 날로는 걸 맞춘 게 요격이고 그러니까 삼축 체계를 보면 첫 번째 것은 억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억제가 실패한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응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게 이스칸드르를 맞추기 위한 킬체인과 KMD를 만들려면 또 많은 기술적인 노력과 또 기술이 너무 고도화해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효과도 입증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KMPR로. 그러니까 킬체인과 KMD가 다분히 방어적이라면 저기 쏜다고 결심했고 난 뒤 후행적으로 움직인 거라면 KMPR은 선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하고 대응하는 영역에 있어서 과거 수세적인 의미의 작전보다는 공세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억제를 시켜 유지한 게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삼축체계 북한의 미사일에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군사적 수단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해야 되는 혁명적 사항을 예고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빨리 해야 되고 지금 군사합의 이행하고 무슨 전작권 전환으로 서두르라고 장관이나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모든 군사적 대응의 어떤 정책 방향을 처음부터 제로베이스 재설계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났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결국은 국민들이 많이 자각을 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문재인 정부도 안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이면서 이 부분에 강조를 하고 현역 후배들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전문성과 도덕적 용기를 발휘할 때다. 그런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지금 장군의 소리 구독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만 분 이상 지금 구독을 하시는데 아마 오늘 신원식 장군님 오신다는 거 알고 이렇게 구독을 많이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후배 장성 영관급 장교 또 부사관들한테 국가안보를 위해서 결의를 한번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죠.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오늘 특기할 만하게 거의 한 14,000회가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구독이 된 것은 황장수 유튜브, 고승국 방송, 그다음 펜앤마이크 정기재주 PD하는 이 세 군데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애청자 뭐 그 세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 진짜 우리나라의 정말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 애국자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힘내라고 뭐 그 잘해라 하는 어떤 격려로 보고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독해 주신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뭐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이 뭐 단순한 것 같지만 발사체 미사일 그 논란에 관련돼서를 보고 참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군생활 할 때 보면 허위보호를 하지 말라는 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선에서 관측한 상황을 허위보호를 하게 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적이 전면 공격했는데 그 이야기를 윗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다고 해서 안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다고 그래야 대응책을 세우는데 그냥 자고 있다가 당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6.25 때 보십시오. 그 제대로 보고 안 하고 또 큰 소리치고 뭐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그 소리의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대로 대비했던 못했던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겪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더구나 이번에 북한이 이 장사정포와 이 시험한 것은 장사정포 시험은 우리 수도권을 포함해서 중부 이북의 우리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군사적 목표가 일거에 북한의 위협에 놓였다는 의미고요. 그것도 정확하게 과거처럼 부정확한 게 아니고 그다음 미사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적 수단이 거의 무용지물화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풍전등화에 놓일 수 있는 중요한 군사적인 도발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서 그 사실을 뻔한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한국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도 아직도 발사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언론, 모든 정부에서 다 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발사체라고 그럽니다. 자, 아까 말한 국민의 생명에 달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이 중대한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버젓이 일어났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권이 요구가 그렇더라도 군인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군사적 팩트에 관련된 사실에 관련된 것을 압력이 있다고 해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자기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면 군인으로서는 그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 용기를 발휘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이해해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이해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그런 군인 정신,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본질에 좀 충실해 주시고 우리 정치권은 비록 군사가 정치의 하위 수단이긴 하지만 군사적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줄 알아야 이게 정치와 군사의 관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선진국의 문민통제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선진화된 문민통제와 안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북한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정당당하게 앞길을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